안녕하세요, 아빠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뽀로로 게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에디의 수과학놀이 중에서 뽀로로 얼음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게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뽀로로 얼음낚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조금 어려워요. 어떤 놀이 할까 물어보는데요. 난이도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일단 처음에는 쉬운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워요. 문어와 상어, 해파리를 조심하세요. 문어와 상어, 해파리가 나올 시작? 때 조심해야 되나봐요. 눌러! 올리는 건가봐요. 한 마리 잡았습니다. 놓쳤다. 잡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일단 내렸다가 올 때 타이밍을 맞춰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잡는 것 같아요. 문어가 오기 전에 잡았습니다. 지금 네 마리 잡았고요. 문어 지나간 다음에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문어야 빨리 지나가라. 문어 지나가 빨리. 문어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문어 지나갔고요. 잡았습니다. 5마리. 10마리를 잡아야 되나봐요. 6마리. 빨리빨리. 해파리. 해파리는 피해야겠죠? 뒤따라서 상어도 오고 있어요. 빨리. 시간 별로 없는데. 상어 지나가고 낚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리고, 물고기 오면은, 잡어! 잡았습니다. 8마리. 잡어. 9마리. 상어 오기 전에 끝낼게요. 빨리. 잡았습니다. 10마리. 성공!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물개에게 주자. 잡은 물개를 물개한테 주는 것 같아요. 한번 숫자 씌워볼게요. 줄 수 있어. 하나. 하나. 1. 둘. 둘. 2. 셋. 셋. 여기 밑에 물고기 뼈가 있어요. 물개가 먹은 물고기 뼈인가봐요. 네 마리를 먹고 있습니다. 물개가 5마리째 먹고 있어요. 여섯. 일곱. 7. 여덟. 8. 아홉. 9. 열. 물개가 10마리 다 먹었습니다. 얼음낚시 재밌지? 네, 얼음낚시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한번 더 해볼까요? 네, 한 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전에 쉬운 거 했으니까 조금 어려운 걸로 한번 해볼게요. 문어와 상어, 해파리를 문어, 조심하세요. 상어를 조심해야겠죠? 해보도록 시작? 하겠습니다. 시작. 한 마리 잡았어요. 내리고 물고기 올 때 올려. 2마리. 그런 게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3마리. 물고기가 엄청 빨라졌어요. 근데 아까보다 4마리 잡았습니다. 오, 문어가 오고 있어요. 빨리. 5마리. 저 잘 잡죠? 네. 7마리째 잡고 있습니다. 문어가 오기 전에 한 번 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8마리 7마리인가? 네, 8마리 잡았습니다. 문어 지나간 다음에 내릴게요. 문어가 빨리 지나가. 지나가. 해파리 온다, 해파리. 빨리. 내리고. 네, 9마리.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네, 해파리 오기 전에 끝냈습니다. 10마리 다 잡았습니다. 10마리 잡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상어가 오고.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건가 봐요. 11마리. 상어한테 클랩 걸릴 뻔했어요. 상어가 내려가면 12마리. 10마리 잡으면 끝나는 게 아니었나 봐요. 13마리. 14마리 잡았습니다. 네, 14마리. 크롱이 물개한테 물고기 나눠주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물개에게 먹이를 줄 수 있어. 바구니를 누르면 물개한테 먹이를 줄 수 있대요. 자, 한 마리. 하나. 1. 둘. 둘.
2, 두 개 있죠? 2, 셋, 셋, 세 마리, 3, 넷, 넷, 네, 네 마리, 4입니다. 다섯, 다섯, 5, 여섯, 여섯, 6, 여섯 마리 먹었으니까 뼈만 여섯 개가 있어요. 일곱, 일곱, 7, 여덟, 여덟, 8이죠? 아홉, 아홉, 9, 물고기 뼈 9개가 있어요. 9가 있고요. 열, 열, 물개가 10마리나 먹었네요. 배가 부를 것 같아요. 열하나, 열하나, 11, 열둘, 열둘, 12, 열셋, 열셋, 13, 열넷, 열넷, 14. 얼음낚시, 얼음낚시 재밌었죠, 여러분? 그럼.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